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재광 선임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선임님. 장안의 화제. 네. 네. 미래 모빌리티 UAM에 투자하라 저자 이재광입니다. 아, 저 자신감 앞에 저서 저게 클로즈업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 오늘 저희한테 또 네. 네, 책을 또 이렇게 저도 선물 받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왔고요. 네,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당황한 날입니다. 네. 오늘 이제 보통 이제 원고가 오는데 책을 주셨습니다. 원고 대신에. 네, 그래서 오늘 네. 아 재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네. 한번 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원고를 네. 뭐 준비 안 한 건 아니고요. 아, 예. 네. 아, 예. 사실 좀 시간도 네. 모자르긴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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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프리스타일로 한번 네, 사실 이게 네. 더 좋습니다.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네. UAM이라는 이 단어가 네. 일단 생소하거든요. 네, 네 이거부터 지금 뭐 다들 네. 아시겠지만은 네. 예. 이 제가 뭐 작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네네. 혹시 오늘 또 아 또 똑같은 소리 한다 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오늘 또 책도 나왔으니까 네네. 약간 중복되는 게 나와도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책을 쓰게 된 거는 이제 UAM을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네.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정확하고 쉽고 이렇게 좀 전달하고 싶어서 네. 또 기회가 돼서 책을 쓰게 됐고요. 네. 사실 제 책은 어떻게 보면 UAM 입문서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고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좀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처음 입문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고 관심이 더 있으시다 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긴 한데 이제 저의 스승님이라고 제가 칭하는 또 제 책에 추천자도 써주신 이제 박사님 계신데 네. 네, 항공과 비평이라고 네. 그 블로그를 가보시면은 정말 이제 많은 자료들과 많은 게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처음부터 그것만 보시면은 네. 뭔 소리야 너무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UAM이라는 거는 그 설명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Urban Air Mobility의 약자고요. 그래서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제가 나름 다시 정의를 내린 거는 이게 많은 분들이 Urban이라고 하니까 그냥 도시 내에서 뭐 날아다니는 거구나 네. 뭐 이렇게들 오해를 하세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게 꼭 도시 내에서만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네. 기체가 그 성능이 허락을 한다면 더 멀리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 간도 되는 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는 도시에서도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다. 네.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는 도시의 도심 내에 네. 이착륙이 안 되잖아요. 활주로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UAM은 도심 내에도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것만 한번 아주 날카로운 질문. 네. 저도 지금 궁금한 질문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 그러면... 책의 목차를 보시고 네.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네,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좀 보시는 걸 제가 보실 시간을 약간 드리려고 네. 최근에 좀 약간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제가 설명 드리는 동안 아. 후루룩 보시고 네. 이거 궁금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나름 네. 또 그렇게 알겠습니다. 10분 만에 볼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네, 농담이고요. 네. 아마 이제 좀 UAM을 먼저 계속 보셨던 분들은 최근에 2월에 좀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두업체라고 하는 이제 조비가 지금 이미 시제기 두 대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났어요? 네, 2월 16일에 이제 네. 사고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네. 일이긴 해요. 사고가 안 나면 좋죠. 하지만 뭐 슬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피해는 없었고요. 예. 이거는 뭐 과거에는 보통 이런 거 할 때 네. 시험 비행사라고 위인으로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그 원격으로 합니다. 무인으로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네네. 왜 났느냐? 이건 사실 아직 구체적인 거는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비행 궤적 같은 거를 봤을 때는 대충 유추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사고 난 속도가 시속 430km로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430km. 네. 근데 원래 조비에서 그 밝혔던 네. 그 스펙은 320km거든요. 시속. 예. 근데 그거보다 약 30% 이상의 속도를 하다 사고가 난 거는 네. 이거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얼만큼 버틸 수 있냐 이게. 예, 그런 거를 시험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비유를 하자면은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걸음마 같은 거를 배울 때 아기들이 처음에 뭐 기어가다가 걷다가 나중에 뛰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겹치잖아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비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석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아, 기체가 이상하네, 안 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뭐 질문. 네. 제가 사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네. 조금 너무 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전 사실 그 선임께서 작년에 UAM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 역시도 이제 투자 업계고 미래 산업들을 관심하지만 저는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떠올랐던 게, 예를 들어서 전기차란 트렌드는 이게 메가 트렌드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우리가 화학 연료 베이스의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반드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될 명분이 있었던 거, 그게 메가 트렌드로 넘어간 건데, 과연 우리에게 UAM이라는 이 모빌리티 툴이 우리 인류의 효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약간 퀘스천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면은, 저도 전기차 좋아하고 저도 전기차를 전부터 분석도 하고 관련된 네. 배터리 소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모빌리티의 혁신이라고 하면은 저는 전기차보다는 UAM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차를 타고 이제 전기차로 바뀐다고 해서 네.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지죠? 에너지원이 변하긴 하죠. 그렇죠. 뭐 그러면은 이제 네. 탄소 배출 줄어들어서 네. 친환경적이죠. 네. 그거 말고 네. 차가 더 빨라진다거나 우리가 네. 이동을 할 때 뭐 더 빨리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차가 안 막힌다거나 네. 그건 아니거든요. 네. 단지 친환경적인 거가 그렇죠. 큰 건데, 그것도 물론 아주 큰 트렌드인데, UAM은 그 트렌드도 같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력화, 모빌리티의 전력화의 한 툴이에요. 그러니까 항공도 전력화가 돼야 되는데 예, 거기에 같은 트렌드고요. 큰 영향을 혁신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동을 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차가 안 막힐 거고요. 막히는 게 없고 엄청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엄청난 변화가 나오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출퇴근이 짧아질 거고요. 네.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은 주거 환경을 선택할 때 좀 네.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대중화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의 삶과 자동차가 대중화된 때의 삶이 엄청 달라졌듯이 네. UAM도 비슷한 혁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가 훨씬 넓어질 거고요. 네. 어쩌면 경계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은 뭐 경기도 근교, 뭐 가평이나 청평.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에서 우리가 그런 데서 뭐 되게 좋은 전원주택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거는 제가 방금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네.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네. 이런 게 먼저 정착이 된 나라는 생산성이 엄청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하는 데서 나오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우리도 힘들고 뭐 그때 뭐 엄청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되게 심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어지면은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더 한다. 네.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창의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생산성이 엄청 올라갈 수 있죠. 낭비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 우리가 딱 떠올려 봤을 때도 우리가 보통 미래 산업 영화나 이런 것들에서 뭔가 상상은 되긴 하거든요. 어떤 느낌일지. 근데 전기차의 미래는 사실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서 향후 3, 4년 때 이게 보편화 될 건데, 3, 4년 내로. 선인이 바라보시에 UAM이 우리의 정말 이동을 바꿀 정도, 사람의 이동이 UAM의 주축이 될 정도로 기하게 되기까지 향후 몇 년 정도의 시계로 보시는 건지.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목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거, 아 이거구나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르면 2024년입니다. 그 조비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로 하는 게 24년인데 그때 되면은 오 진짜로 이게 되는 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 목표로 하는 게 25년이고요. 그때 되면 하는데, 근데 그때가 된다고 해서 이게 막 완벽하게 쫙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매우 보수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되게 제한적으로 항로도 되게 한정된 항로. 우리나라는 지금 목표로 하는 게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항로를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해보는 거죠.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안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도 실제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점점 넓혀가는 거죠. 어. 그래서 아마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20년대 중반에는 일단 상용화가 시작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하면은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한 2040년쯤 넘어서는 가격도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동비행, 자율비행이 네. 많이 구현되면서 비용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막 그렇게 멀리에 살면서도, 막 출퇴근도 가능하고, 네. 뭐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2040년이면은? 2040년 맞는 2040년이라는 거는 네. 제가 말하는 그 누구나 이용할 수 지금 마치 우리가 뭐 네, 택시 타듯이 택시보다 조금 싼 가격에 네. 택시 타듯이 탈 수 있는 게 아마 그때쯤일 거고요. 그렇죠. 25년부터 시작되면은 네. 당연히 처음에는 어떤 신기술이든지 처음에는 비싸요.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네. 그리고 UAM 가격도 이용 가격도 우리가 네. 저도 가끔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택시랑 비교하면 사실 비양심적입니다. 아, 그래요? 그쵸. 네.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택시는 지상으로 가잖아요. 네. 비양심이에요. 양심적으로 네. 비교를 하자면 네. 헬리콥터랑 비교해야죠. 헬리콥터 날아가는 것처럼. 네. 헬리콥터가 지금 혹시 헬리콥터 타보셨어요? 안 타봤습니다. 안 타보셨죠. 네. 네. 헬리콥터, 일반인들이 헬리콥터를 탈 수 있는, 타보신 분들은 거의 열의 아홉은 관광용이세요. 네, 뭐 그랜드 캐년이나 네. 뭐 이런 데 갔을 때. 네. 그런데 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지갑이 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타는데 없어지죠, 지갑이. 그 가격이 대략 그냥 평균으로 보면은 한 10분 타는데 한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싸지 않잖아요. 10분밖에 그렇죠. 안 타는데. 네. 근데 그걸 만약에 UAM으로 대체하면은 네. 한 가격이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네, 그러면 한 뭐 4, 5만 원 되는 거죠. 보통 또 그런데 가면은 우리가 혼자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가족끼리 간다 하면 뭐 4인 가족이면 네. 지금 한다 그러면 한 60, 70만 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UAM으로 바뀌면은 뭐 한 15만 원? 이렇게 떨어지니까 훨씬 더 많이, 이거를 이제 교통수단에도 적용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처음 그 가격이어도 그 가격으로 제가 초기 가격으로 한번 비유를 해도 만약에 인천공항에서 뭐 잠실까지 온다 하면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15만 원 정도 들거든요. 15만 원이요? 네. 네. 싸지 않잖아요. 네. 네. 하지만 누군가는 매우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뭐 비즈니스 목적이라든지 관광 목적 이런 수요가 많이 차지를 할 거고요. 네. 점점점 확대되겠죠. 마치 우리가 지금은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도 대부분 초등학생들도 다 쓰고 있지만, 네. 누가 저 처음에 PCS, 예, 그때만 해도 핸드폰 산다 그러면. PCS. 그쵸. 네. PCS 전에는 이제, 시티폰 예, 그때만 거. 해도 네. 핸드폰 산다 그러면, 네. 아니, 네가 무슨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왜 사? 이랬잖아요. 마치 그때는 거의 부의 상징이었고, 정말 막 바쁘고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카폰, 막 이런 거 썼듯이, 네. 예,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언젠가.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그 단축이 되느냐. 그 문제인 그렇죠. 것 같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먼 미래가 아니고요. 네. 이게 뭐 저도 항상 듣는 얘기인데 하면은 뭐 이제 리플 같은 거 봐도 뭐 10년 뒤에 된다 하는데 네.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 아까 말한 그런 게 10년 뒤일 수 있지만 모든 기술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커브 곡선으로 가기 때문에 네. 임계치를 돌파하면은 네.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에 나올 거고 이미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최근에 이게 막 각광받는 게 아니고 뭐 최근에 막 시작한 게 절대 아니에요. 빠르게 한 데는 뭐 2010년 이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때부터 이미 해왔던 거고 그렇게 그리고 지금은 거의 상용화 직전에 거의 다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제 심지어 이제 국내 기업들도 뭐 되게 많이 뛰어들고 있죠. 아, 그럼 전 세계에서 이 산업을 가장 지금 육성을 빠르게 하는 나라가 미국인가요? 이건 당연히 이게 항공 우주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항공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들이 네.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미국, 유럽이 네. 가장 이제 유리한 거고요. 네. 거기에서도 먼저 이제 시작, 거기는 이제 기술도 기술이지만 일단 뭐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고요. 뭐 인프라라고 하면은 가장 큰 건 인력이겠죠.
예, 관련된 인력들이 풍부하고 또 이게 제조 어쨌든 제조를 해야 되니까 제조를 하려면은 또 거기에 수반되는 인프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인프라 있는 나라는 네. 당연히 항공 산업을 하고 있는 항공 운수 산업 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들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네. 우리나라도 그 나름 그래도 뒤처지진 않는 게 이게 어쨌든 이 UAM을 쓸 걸로 쓸 이비톨이라는 이 기체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새로운 기체예요. 한 번도 없었던 항공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마저도 되게 새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프라를 생각하면 출발선상은 그들이 더 앞서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준비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 이비톨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전기 모터와 그다음에 배터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두 개에 있어서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잘만 조합하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예,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길게 봤을 때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봅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지원 준비를 해서 네. 2000 그 산학연 주도에 뭐 이런 UAM 팀 코리아라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미 잘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미 로드맵 보고서도 나왔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랜드 챌린지라고 그래서 관련된 사업 실증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실제로 네. 그런 제한된 구간이긴 하지만 이제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이건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약간 드론의 기술로 만드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네. 일단 드론의 정의를 뭐로 내리신 겁니까? 정의 그게 중요해요. 제가 저 자신도 몰라서 드론이라는 건 사실 네.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드론은 정식 명칭도 아니고요. 그냥 애칭으로 많이 부르는 건데 네. 사실 정식 명칭은 이제 무인기라고 보통 무인기를 네, 드론이라고 언맨드 뭐 비클 뭐 언맨드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드론 하죠. 드론의 정의는 대부분 근데 드론 하면은 바로 생각하시는 제가 게 생각하는 쿼드콥터라고 하는 네. 장난감 네. 혹은 요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방송 촬영용으로 제일 많이 쓰이죠. 그거에 맞아요. 이제 제일 그걸 하고 있는 건 중국의 DJI가 거긴 이미 다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드론 하면 보통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드론 택시라고 UAM을 표현하는 걸 제가 되게 약간 지향하는 게 사람들이 드론 택시라 그러면 아 그렇게 생긴 거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타는구나. 이거 안 타면 무서워 어떻게 타? 네. 막 이러거든요. 네. 아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 일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한 기체도 있어요. 근데 그 기체는 되게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기체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이용함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에요. 좀 멀리 못 가고 속도도 안 빠르고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막 출퇴근할 수 있고 막 그런 기체는 좀 이제 상위 개념 더 상위 개념이고 생긴 거는 이제 날개도 있고요. 예, 고정익과 회전익이 합쳐진 겁니다.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합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떴다가 이 틸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에서 앞으로 가고 날개도 있어서 네. 그럼 운전자가 있나요? 아 그렇죠. 이제 또 드론이라 하면은 이제 무인이 네. 돼야 드론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네. 처음에는 조종사가 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기술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려면 해요. 지금도 이미 군용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예, 지구 반대편에서 조종하는 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군용이고요. 민수용은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건 이제 경제성 문제도 있고 하는 건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제가 그 그렇기 때문에 저도 UAM을 좋아하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조종사 없는 모델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타라 그러면 안 타요. 저도 어떻게 타요? 무서워서 네. 제 목숨이 걸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허가도 안 날 거고요. 인증이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조종사가 탈 거고요. 점진적으로 조종사의 비중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여객기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거의 이륙 빼고는 대부분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많이 의존을 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조종사는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조종사가 자율주행하고 또 자율동주행은 다릅니다. 아, 네, 자율주행은 더 다음 단계고요. 네. 자율주행 말 그대로 모든 판단을 컴퓨터가 다 내리는 거기 때문에 좀 다음 단계고 일단은 자동 주행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가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조종사가 한 명이 타서 그냥 거의 매뉴얼대로 조종을 할 거고요. 점차 자동 기능이 들어가면은 조종사의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럼 조종사 피로도 또 낮아질 거고요. 여기서 더 나가면은 조종사가 타지 않고 조종사는 원격으로 조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되면은 한 명의 조종사가 한 대만 조종하는 게 아니고
두 대, 뭐 세 대, 네 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더 나가가지고 이제 네. 자율 비행 기술이 되고 인프라들 뭐 위에 그 저궤도 통신성 이런 게 다 갖춰졌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다고 네. 하면은 이제 정말 다른 세상이 올 수 있는 거고. 선생님 근데 이걸 얘기 듣다가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선생님께서 자율 비행이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자율 비행 굉장히 멀다고 느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네. 책의 목차를 제가 보다 보니까 자율 주행보다 자율 비행이 먼저 완성될 수 있다고 보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제 생각만 아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방금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 책 내용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목차에 있어요. 네. 목차를 제가 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네. 농담. 제 생각인데 이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어떤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건물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거나 다른 차의 어떤 간격거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그걸 이제 인공지능화 시켜서 하는 그게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그런 거라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늘은 그런 구조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사실 그 기본적인 기술은 네. 똑같아요 네. 네, 그걸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그 이게 약간 자꾸 이게 상충될 수 있는데 자율과 자동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자율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왜 하늘이 더 빠를 거라고 보냐면은 말씀하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늘은 통제가 돼요. 왜냐? 지금은 하늘에서 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못 가잖아요. 허가를 받은 그렇죠. 운항사업자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늘에는 돌발 상황이 사실 그렇게 땅보다는 많잖아요. 물론 하늘에도 뭐 버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아니면 돌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데이터로 이제 잡아가야 되는 거고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는 일단 매우 큰 메리트입니다. 지상은 통제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돌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뭐 내일부터 앞으로 모든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된다. 모두 다 컴퓨터로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네. 누군가는 혼자 운전할 거고 심지어 나쁜 분들은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아니 뭐 길가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들도 많고 길도 복잡하고 하지만 하늘은 일단 통제가 되고요. 앞으로도 통제가 될 거예요. 이게 UAM을 또 플라잉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플라잉카라고 하면은 아 이거를 내가 사가지고 뭐 날아다닐 수 있구나 이렇게 상상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아마 개인이 사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운항 허가를 받은 운항 사업자만이 해서 우리는 그걸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자율주행 자율 그런 운항 기술을 실험화 더 적용하고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 UAM이란 건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너무 매력적인 영역이라서 이게 네.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게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투자의 대상으로서 UAM을 봤을 때 학습의 단계에서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때 어떤 대상들을 투자 검토할 만하고 매력적인 기업들 어떤 게 있는지 몇 개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뭐 그 이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뭐 이제 이것도 막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400개 이상이 뭐 하고 있다 뭐 아무나 다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카운팅을 잘못하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풀려져서 나온 거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좀 의미 있게 하고 있고 의미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의미 있는 펀딩을 받아서 하고 있거나 네, 네 그래서 좀 그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 그 업체들은 대략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한 20여 개 정도가 지금 꼽히고 있어요. 20여 개. 네. 네. 그 중에는 이제 막 대표적인 뭐 회사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또 제가 그 중에서도 네. 좀 상위에 있는 회사들은 네. 제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뭐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래도 제일 앞서가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이제 기업은 이제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하고 또 미국의 베타 테크놀로지 두 개 회사예요. 예. 네, 근데 베타 테크놀로지는 상장을 하지 않았어요. 둘은 약간 또 달라요. 전략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약간 달라요. 그거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조비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승객용 시장을 노리고 하고 있고요. 다행히 또 조비는 작년에 상장도 됐어요. 우리가 실제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베타 같은 경우는 승객용 시장은 안전 같은 거 생각하면은 처음에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서 거기는 좀 화물용 위주로 일단 준비하고 있어요. 화물용. 네, 그 실제로 아마존이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혹자들은 거의 전기차랑 비교를 해서 UAM의 리비안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좀 약간 달라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투자 말씀하셨으니까 말하는데 지금 상장된 업체는 작년에 상장된 업체가 미국 시장에 조비, 아처, 릴리움, 버티컬 이 네 개 회사가 상장이 됐고요. 아마 또 이브라고 이제 브라질의 엠브레어의 자회사인데 거기는 지금 상장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 내에 상장이 될 거고요. 그렇게 일단 투자 대상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영역일 때 이걸 뭐 지금 사면 오늘 밤에 막 뭐 올라나요? 저도 몰라요. 심지어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과 뭐 여러 가지들이 결부돼가지고 이게 네. 또 다 스펙 상장이 됐었거든요. 네네. 스펙 인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뭐 주가는 원래 상장할 때는 10불 주당 단위로 다들 10불을 시작했었는데 네. 지금들은 거의 한 40% 이상씩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리 사신 분들은 또 네. 아, 역시 속았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건 이제 어느 시점에 사느냐는 좀 뭐 제가 그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길게 보면은 뭐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를 잘 골라내서 길게 투자하면은 네. 저는 아주 큰 수익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장된 그 네 개 업체 중에서는 가장 가시성 높게 하고 있는 거는 역시 조비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사실 저도 궁금한 거 물어볼 것 중에 지금 10분 1도 질문 못해 30분의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두 개 물어봤다 두 개. 그러니까요. 질문을 저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얼마 네. 못 여쭤봤는데 마지막 이 질문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현아 애널리스트로서 특정한 UAM 같은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될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UAM에 관해서 많은 트렌드를 지금 전해주고 지식을 전해주고 계신데 네. 개인적으로 거기서 느낀 어떤 뭐 임팩트나 비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꼭 UAM을 봐야 될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어필 같은 걸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뭐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보시니까 결국은 투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꼭 이 주식 투자나 이거 아니어도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상상을 해보면은 왜냐하면은 삶이 바뀌는 삶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네. 삶이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뭐 보통 보시면은 막 질문하시는 게 뭐 위험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엔지니어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그런 거는 어차피 전문가들이 이미 전부터 다 알고 준비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이 그거를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세상이 오면은 어떻게 바뀔까? 거기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 뭐 주식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도 바뀔 그런 것도 바뀔 거고 아니면은 진로 설정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상상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맞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는 보면 볼수록 정말 매력적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알려줘야 또 좋은 게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는 네. 결국은 어떤 산업이든 투자가 많이 들어갈수록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거나 부정적으로 봐서 투자 안 들어가면은 좀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투자가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네.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좀한 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은 안 돼요. 네. 정말 힘내서 따라가도 될까 말까 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어서 저는 꼭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필 시간 드렸으면 그래서 책 홍보 한번 하셔도 되는데 책 홍보 한번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책 홍보를 한 건데 그럼 네, 더 관심 있는 알겠습니다. 분들은 미래 네. 모빌리티 UAM에 투자를 네, 읽는 걸로 네, 오늘 네. 출간 오늘은 아니고 이제 네. 나온 거는 지난주 목요일부터인가? 네, 서점에는 지금 서점 가면 있어요. 따끈따끈한 서점 가서 책이고 바로 사실 수 있고요. 책값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한번 보시면은 네. 재미있을 거고 네.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다음에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네. 한 번 더 나오셔서 네. 얘기하면 더 깊은 대화를 좀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이재강 선임 위원님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임님. 네, 오늘 이규시 UAM에 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투자자들은 꼭 들었을 때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지만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큰 신기술은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슬라가 최고라고 말하고 전기차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기차도 처음 나왔을 땐 굉장히 많은 비난과 반발이 있었던 산업이고요. 저 역시도 가상화폐 시장이 처음 만들어졌던 2016년, 2017년 처음 트렌드가 됐을 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천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거대하게 성장했고 불과 작년 2020년 3월에도 제가 NFT에 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꺼냈을 때 저도 어색했는데 그 최근 1년 사이 시장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고 낯설게 만든 것들이 실제로 임팩트가 나올 땐 어마어마한 투자 기회인 경우가 있으니까요. 꼭 투자자라면 열린 마인드로 공부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UAM 역시도 우리가 공부해볼 가치는 꼭 있는 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부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